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내일 이어지는 15장 말씀과 함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두 가지 신앙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들 가운데 먹어야 될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궁 신하를 받으면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운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에 허락하지 않은 그런 동물들에 대하여 아주 거리낌 없이 그것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엄청난 불편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역시 불편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저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던 그 전통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 여전히 그 신앙의 유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서로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서로가 비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받으라는 말은 환영하고 또 존중해주고 서로 존대해주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유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저마다 연약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까요?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한 번쯤 판단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얽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율법을 벗어나서 너무 신앙생활이 자신의 자유와 방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른 지체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형제의 연약함, 허물, 부족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비판의 대상, 또 정죄와 판단의 어떤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 여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격의 무기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저마다의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때 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동기와 태도,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에 대하여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결국에 이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펼쳐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정죄함이 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일을 조심하고 나 역시도 판단받을 만한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것, 나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말, 모든 삶이 또한 다른 지체에게 판단거리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언행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함께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일에 대하여 마음을 모으자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것이 정말 모든 관계를 이롭게 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지키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끝까지 고수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여기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안에 있든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바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체에게 시험이 되거나 혹은
실족하거나 혹은 마음이 다치게 하는 행동과 언행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지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누군가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우리가 붙잡았던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가슴에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정말 믿음이 강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이 로마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의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1절 1절 13절 우리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품고 섬기는 믿음이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 내가 주장하고 내가 붙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비판하였던 자, 하나님 그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상처주고 실족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시험에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닿게 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화평함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들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 행동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을 하나님 나타내고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와 지체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눈이 온전히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의와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속해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역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하나님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과감히 우리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화평함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 의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